안녕하세요, 미스터 선입니다. 지금 패턴 A 54번째 시간이고요. I was about to 라는 표현 함께 배워보죠. I was about to는 나는 뭐뭐를 하려는 참이었는데 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.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경우는 call you입니다. 여러분 친구한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드는 순간 상대에서 전화가 왔어요. 딱 받은 다음에 와우, 전화하려고 했는데, 전화하려는 중이었는데, 이런 말씀 많이 하게 된 경우가 있죠. 자,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I was about to입니다. 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I was about to call you. 혹은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해!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. 그러면 속으로 I was about to study.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졌어. 공부를 하기 싫은 거는 정말 너무 많은 이유가 있죠. 네,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하라고 해서 하기 싫다. 아주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I was about to라는 녀석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양새도 한번 살펴볼게요. 원래는요, I was 다음에 형용사, happy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. 근데 형용사를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. 예를 들어서 I was at home. 난 집에 있었어요. 저희 알리바이는 제가 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I was at home.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만들 수 있죠. I was happy나 I was at home이나 구조적으로는 똑같다. 자,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했죠. 명사를 만드는 법 중에 하나가 to 플러스 동사입니다. 여러분, to를 왜 붙입니까? 자, to를 왜 붙이냐고 이야기하기 전에 to는 항상 어디다 붙인다? 동사 앞에 붙입니다. 그러면 동사 앞에 왜 to를 붙입니까? 그 이유는 동사를 다른 걸로 바꿔주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명사죠. 자, 이게 복잡함 이렇게 생각하세요. 동사를 그대로 동사로 쓸 거면 무엇을 앞에다 to를 붙이고 앉아있어? 동사를 동사로 쓰기 싫으니까 to를 붙였겠지? 그렇죠. 아니,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. 아니, 뭐, 왜 붙여? 뭔가 바꾸려고 붙였겠지. 바꿔서 명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I was about to call you는 전치사 아니죠. to 플러스 동사 합이 명사가 되고요. 전치사 명사의 구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